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게 부모님께 불효를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지금까지 했던 불효 중에 제일 큰 불효라면? 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26이 될 때 결혼을 하는 게 소망이셨거든요. 아하. 예, 계속 불효 중이죠. 그렇죠. 많이 지난 건 아니죠? 아유, 이제 많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서요. 네. 이영걸 아나운서는요? 저도 사실 결혼을 늦게 했던 게 제일 큰 불효였습니다. 네. 자스민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결혼한 건데요. 예, 저는 이제 맞딸이다 보니까 진짜 이제 부모님이 엄청난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의대 입학하자마자 결혼했어요. 아, 너무 빨랐네.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필리핀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하면은 부모님 사인을 빌려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저 결혼식 날까지 사인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서운하고 너무 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자식 낳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옆에 있는 마리아 씨는 어떠세요? 저도 부모님 얘기하면 참 후회되는 게 많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아프실 때 요구르트를 사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5분도 안 걸리는 데를 제가 그냥 아 바쁘다고 안 갔어요. 2주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너무나 아파서 술을 드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 싫어서 아 엄마 왜 그래 술꾼처럼 그렇게 화났어요. 한국에 와서 3개월 후에 아기 낳고 바로 다음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많은 게 후회된다요. 그렇죠. 사실 부모님은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덮어주고 또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만나볼 가족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정말 애절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가족인데요. 어떤 가족인지 만나볼까요? 시간을 거슬러 11년 전 미얀마에서 엄마 아빠는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맑고 청한 목소리가. 그때부터 이리 누워도 엄마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리 누워도 엄마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런 걸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은 시작됐답니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그리고 40kg 쌀을 지고 와서 하는 말이 저를 아들 삼아 따님을 주십시오. 놀란 할아버지 할머니의 대답은 오케이 오케이. 그후 아빠는 미얀마의 사위로서 스님이 되었답니다. 세월은 흘러 저는 11살 유리박사, 동생 유진이는 우리 집 공주. 오른발. 우리 네 식구가 달려갑니다. 미얀마의 할머니, 할아버지 품으로 출발! 네, 반갑게 다시 한번 맞아드릴까요? 마야민트엔 그리고 박동천 씨 가족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마야 민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목소리 들으니까 반할만 하네. 아, 정말 아름답고 청아하신데. 근데 사실 인연이 되려면 뭔 들고 어떤 것에 안 반하겠습니까? 맞죠, 박동준 씨?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어머니가 맺어준 그런 인연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에 있을 때는 결혼 안 한다고 부모님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네. 일주일 만에 지금 미얀마에 가게 됐고 아. 거기 가서도 어머니 100일째를 절에 가서 치르고 그날 만나게 된 겁니다. 아, 마야민트 씨를요? 네. 정말 인연이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는 사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금지된 나라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결혼하고 두 달 후에 법적으로 미얀마에서 외국인과 금지가 됐죠. 아~ 그럼 만약에 두 달만 늦었으면? 결혼 못했지. 아이고, 정말 인연이시네. 네. 그런데
이 마이민틴 씨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만약에 외국인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 멍 하면서 할까 말까? 아. 아, 아니, 어, 허락해 줄까 말까? 말까? 네. 갈등 그래가지고 아. 나중에 저희 집에 갔다 왔다 했으면서 아. 쌀도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친해가지고 허락해. 아. 그, 그러면 이선영 씨 쌀의 위력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쌀이 컸네요. 그러네요. 그때 쌀이 맛있었어요. 쌀이 맛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예. 아,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또 그 스님이 되셨다는 게 뭐예요? 예, 미얀마 사람들은 남자면 평생에 한 번은 단기 출가를 하는 것을 업으로 아. 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결혼했지만 외국인이지만 저 결혼할 때 저를 자식같이 생각해 주십사 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이 아닌 그냥 아들로서 단기 출가를 하게 된 거죠. 아, 아~ 3개월 동안. 예. 아, 아니 그럼 뭐 쌀도 얻고 아들도 얻으셨으니까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만 하네요, 그렇죠? 예. 스님 하다 보니까 네.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통화가지고 아~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정말 미얀마의 100점 사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마이민트 가족이 한국에 와서 정착한 지가 이제 7년이 됐습니다. 자, 이 가족의 일상이 어떤지 함께 만나보시죠. 충남 논산에 위치한 특수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 트럭 뒤로 보이는 폼은 그럴싸해 보이는 이 사람. 이거 갈세는 아직은 업무를 배우는 중인 마야민트엔이다. 트럭 차체에 전기 배선을 연결하는 것이 그녀의 업무. 깜빡이. 아이고. 반장님 도와주세요. 반장님. 그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잠깐만요. 언제든 달려오는 반장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파란. 아직 두 달밖에 안 된 터라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백. 이거는 마이너스. 비슷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많이 배웠는데 예전에는 아주 시드댄서 없이 불러가지고 맨날 반장님 해가지고 아주 귀찮을 때도 있었지 사실은. 근데 지금 뭐. 처음에는요. 반장님. 살려주세요. 반장님이 화를 내시면. 저기요. 같은 공장 한켠에서 차체 골격을 만드는 이 사람. 마야민트에는 남편 동천 씨다. 커피 한잔 마시고 해. 쉬는 시간엔 남편의 커피 서비스. 요즘엔 매일이 신나기만 하다. 짱. 좋죠. 신랑이나 옆에 못해가지고. 일하고 일고 양죽이요. 신랑 옆에 있고 돈도 벌고. 꼬박꼬박 월급 받는 일은 여기가 처음이다. 힘들어? 안 힘들겠어. 힘들어? 힘들지만 괜찮아. 나 재밌어. 할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실 거야? 계속 쭉 사장님 안 잘랐 때까지. 잘 노력할게. 가자. 달콤한 휴식이 끝나면 그때부터 또 강행군이다. 이젠 기계도 제법 다루며 꼼꼼하게 트럭 미등을 설치하는 신입사원. 아, 바나나 차. 그녀의 손을 거쳐 완성된 차다. 예쁘게 고장나지 않게 잘 커. 잘 달려. 든든하게 잘 달려야지. 아직은 신기하기만 한데 바라보는 눈빛엔 애정이 가득하다. 잘 커가지고 장가 보내는 느낌. 이렇게 완성차가 나갈 때마다 마치 자식